승희쌤의 영상 수업 GTQ 1급 2021년 1월 문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패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환경 설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패스를 좀 손쉽게 작업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새 도큐먼트부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저는 정확하게 100픽셀마다 그리드의 레이아웃을 잡아서 합니다. 그래야 손쉽게 작업하기가 쉽거든요. 자,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앤 그리드 슬라이스를 들어가 주면 그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100픽셀의 서브디비전 한 개로, 요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눈에 띄게 빨간색을 했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게 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뷰, 그리드를 보는 단축키는, 자, 우리가 뷰 메뉴에 쇼 그리드 되겠습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다운표예요. 자, 얘는 토글이 돼요. 컨트롤 다운표 그리드 보기, 컨트롤 다운표 그리드 안 보기. 자, 그 다음 새 도큐멘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일, 뉴, 새 종이를 만들 건데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화일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RGB 회사, 저기 컬러 모드 8비트 72dpi입니다. 그렇다면 웹이에요. 웹. 웹 해상도에 가서 여기에서 입력해 줍니다. 자, 400에 위드스 400픽셀, 하이트 높이로 500, 72dpi, RGB, RGB 컬러 72dpi 8비트, 400에 500. 이때요, CC 버전에서는 아트보드를 만드는 걸 무조건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풀고 하게 되면은 아트보드 폴더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아트보드 폴더 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새 도큐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그리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급-1 그림 가져옵니다. 소스는 얘가 되고 있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클립보드 복사. 현재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그런데 크기가 안 맞아요. 프리 트랜스폼이죠? 컨트롤 T. 그런데 모퉁이가 안 보입니다. 화면에 꽉 차 보기, 컨트롤 숫자 0. 그러면 여기 모퉁이가 보여요. 조절점이. Shift 키를 눌러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주세요. 엔터를 눌러야지만 적용합니다. 컨트롤 0. 자, 문제 봐보겠습니다. 1급-1 그림을 가져다가 필터는 컷 아웃, 오려내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필터 갤러리.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아까 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찾아주는 게 편합니다. 여기 탁 펼쳐서 컷 아웃이니까 CG 하면서 이렇게 컷 아웃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오케이 할게요. 컷 아웃 필터 좋습니다. 자, 이번엔 1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여기 소독약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완성하고자 하는 모양을 그리드의 레이아웃에 맞춰서 그려보는 거예요.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 쉐입으로 그릴 거고요. 필 칼라만 주어지고 스트로크 칼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디우스를 저는 한 10픽셀 줬어요. 자, 쉐입의 모양을 맞춰줍니다. 자, 요쯤 가서 모퉁이를 둥그렇게 해서 소독약 모양을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서 링크가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끊으세요. 이렇게 고리되어 있는 걸 끊으면 색깔이 연해집니다. 이때 위에 부분, 자, 여기 윗부분에 레이디우스를 바꿔줄 거예요. 쓱 드래그해서 적당히. 자, 요 적당히 위치를 이렇게 그림하고 맞춰주세요. 전 한 28 줬거든요.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28픽셀. 자, 이어서 할게요. 쉐입을 또 그립니다. 자, 이번에는 기둥이 되는 것을 아래랑 좀 겹쳐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 위에 기둥이 되는 걸 조금 더 겹쳐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 위에
이렇게 잡아주는 걸 또다시 겹쳐서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입구 부분, 이렇게 따라내는 부분은 뭐 라운드드 렉탱글로 그리기도 뭔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펜툴로 직접 그려주십시오. 펜툴 가겠습니다. 펜툴. 펜툴을 그림을 그릴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펜툴을 쉐입으로 그리면서 필 칼라 주어지고 스트로크 없음이에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 펜이 주어지길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요쯤 와가지고 쿡 찍습니다. 화면 안쪽으로. 그리고 쉬프트키를 누르면 수평으로 가기예요. 자, 모퉁이를 쓱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리고요. 곡선. 자, 조금 확대해서 해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화면 확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림을 보면서 자, 모퉁이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곡선,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리고요. 위로 쿡 찍고 옆으로 넘길 겁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 Shift 눌러서 수평으로 온 거를 닫아주십시오.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옆에 경계면에서 그림 그리지 말고 안쪽에서부터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추 그린 다음에 요걸로 직접 선택 툴이에요. 화살표 머리 하얀 애. 얘로 모퉁이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와서 수정하세요. 이렇게. 얘를 막 너무 엄청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얼추 모습 비슷하면 됩니다. 전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성격상 꼼꼼하게 하는 성격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만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졌고요. 자, 이번엔 물방울 떨어지는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물방울 떨어지는 모양을 펜툴로 그려도 좋지만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원을 그려서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쉐입 툴을 가는데 엘립스 툴을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원을 그립니다. 화면에서 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고요. 위치는 전체 선택 툴, 패스 셀렉트 툴로 위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수정할 겁니다. 모양은 직접 선택 툴로 위에 있는 앵커 하나를 얘를 앞에가 뾰족하니까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모퉁이가 뾰족해지도록 만듭니다. 뾰족 뾰족. 가운데 있는 앵커 두 개는 아래로 살짝 내려서 기울어지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조금 고쳤습니다. 어때요? 물방울 같은 느낌이 나죠? 마음에 들어요. 자, 완성을 했고요. 자,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위치나 모양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약간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크기도 조금 조절했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제 얘네들을 한 개의 레이어로 합쳐서 머지 시킬 겁니다. 자, 레이어를 몽땅 선택하세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쉐입을 뉴 레이어로 다 그렸으니까 각자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Shift 키를 눌러서 쉐입 레이어를 한꺼번에 다 선택 잡고요. 자, 얘를 Ctrl E, 머지 쉐입이에요. 자, 이 머지 쉐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트리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이에요. 머지 쉐입, Ctrl E, 단축키 기억하십시오. 머지 쉐입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레이어에 여러 개의 패스가 그냥 들어가져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전체 패스 셀렉트 툴로 한꺼번에 다 선택한 다음 이게 또 재밌습니다. 위에 옵션 바에서 얘를 해줘야 돼요. Merge Shape Components. 한 개로 완전히 묶어버려야 돼요. 자,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묶였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아까 여기 작업했던 거에 봤더니만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업해 볼게요. 자, 그거는 새로운 쉐입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려볼게요. 렉탱글 툴로 여기 십자가 구멍 뚫릴 만한 걸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필 컬러 색상을 다른 컬러를 주겠습니다. 그래야 티가 나겠죠. 자, 주의사항 보세요. 쉐입을 그리는데 쉐입으로 그리면서
필컬러의 색상을 주고 스트로크 없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J에서 하나를 복사했고요. 회전을 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모퉁이에서 시프트 키를 눌러서 90도 회전을 줬어요. 이때 엔터까지 눌러서 컨트롤 T에서 적용하고 나와야 돼요.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자, 레이어 두 개 선택한 걸 컨트롤 E 합쳤고요. 또 뭘 한다 그랬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다 잡아야 돼요. 쉐입을. 쉐입의 선택 잡은 것을 한 개로 합치는. 자, 요겁니다. Merge Shape Components. 한 개로 합쳐줬어요. 그럼 얘가 어때요? 합집합처럼 딱 합쳐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개의 쉐입을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쉐입을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E 하나로 합치고요. 전체 선택 툴로 쉐입 모두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겹친 부분을 빼주겠다. Extrude Overlapping Shape. 요거 해주세요. Extrude Overlapping Shape.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진행해 볼게요. 패스 패널에 가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패스를 더블 클릭하고요. 이름을 줍니다. 소독약. 아, 한글로 바꿔서요. 자,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패스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무슨 클리핑 마스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컨트롤 T 했을 때 패스가 자꾸 모양이 변형이 돼요. 빈 공간을 눌러서 자 여기서 빈 공간이에요. 패스 패널에서 여기 빈 공간을 눌러서 패스 선택해서 빠져나오고 자 이제 다음 명령 진행해 볼게요. 1급 다시 이 그림에 있는 걸 컨트롤 A, 컨트롤 C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크기가 너무 크네요. 컨트롤 T 그리고 컨트롤 0 쉬프트 키를 눌러서 모퉁이 적당히 자 모양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얘가 이렇게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예요.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어를 Move 툴로 위치를 이렇게 잘 예쁘게 잡아주십시오. 이때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마저 조금 이렇게 조절하고 위치 잡으세요. 여기 이제 그림하고 같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요게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그리고 이너 섀도우.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느 레이어에 주냐면 아래에 있는 쉐입 레이어에 줍니다. 자, 현재 여기 쉐입 레이어를 더블 클릭.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자, 이너, 아니죠,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누른 다음에 3픽셀. 저는 좀 작게 그렸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포지션을 줬고요. 그레디언트를 아까 했던 거라 요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처음 하게 되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요런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그레디언트를 주고요. 필 타입을 그레디언트 스펙트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러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주겠습니다. 문제가 6633FF 한글로 돼 있었네요. 영문으로 바꿔서 주고요. 자, 두 번째 컬러 끝에 있는 컬러 더블 클릭해서 색상 주십시오. FFFF00 자, FFFF00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지는 아래가 옐로우고 위가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우리가 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가 보라이죠. 요거를 이럴 땐 리버스 주십시오. 그러면 아래가 옐로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냐면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되어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이때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여러분이 프린터물과 유사하게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이너 섀도우를 요 정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1급 다시 3 그림을 베베렌 엠보스 주라고 돼 있죠. 1급 다시 3은 여기 손 그림이에요. 자, 1급 다시 3, 요 손이거든요. 셀렉트를 예쁘게 따주십시오. 제가 셀렉트를 미리 따놨었는데 새로 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오브젝트 셀렉터 툴이 좀 편합니다. 오브젝트가 있을 땐. 오브젝트 셀렉트가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퀵 셀렉트나 마술봉 툴 같은 걸 써도 되겠어요. 자, 이번에 오브젝트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라쏘로 오브젝트 셀렉트 라쏘의 모드로서 라쏘는 뭐예요? 올감이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십시오. 드래그.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셀렉트가 딱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만 요런 데가 셀렉트가 이상하게 됐죠. 요런 건 직접 셀렉트를 좀 수정하십시오. 라쏘로 가서 선택이 너무 넘치게 된 거는 Alt키를 눌러서 선택에 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만 선택이 덜 됐잖아요. 선택이 덜 된 부분은 Shift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택에 추가. 그쵸? 그리고 여기 갔더니만 선택이 넘쳐졌잖아요. Alt를 눌러서 넘친 부분은 선택을 빼세요. 여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Ctrl-C 복사. 여러분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자, 이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클리핑 마스크를 했거든요. 클리핑 마스크 한 레이어에서 Ctrl-V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클리핑 마스크가 돼버려요. 아니, 방금 손이. 그럴 땐 이 손을 바깥으로 빼서 얘는 다시 Alt키를 눌러서 클리핑 안 해요 하고 취소해야 돼요. 봤습니까? 그런데 귀찮아요. 그러면 이 레이어들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레이어 선택하셔. 이 상태에서 Ctrl-V 하게 되면 현재 레이어 위로 옵니다. 자, Move Tool로 위치 좀 잡고요. 크기가 안 맞죠? Ctrl-T 눌러서 Shift키 누르고 가로세로 비율 맞추고 그리드에 맞춰서 그리드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드에 맞춰서 예쁘게 배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뭐가 되어 있냐면 베벨 앤 엠보스네요. 그러면 현재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베벨 앤 엠보스 효과 주십시오. 베벨 앤 엠보스 디폴트 오케이. 자, 다음 명령 줘볼까요? 이번엔 쉐입 툴로 나뭇잎 모양과 꽃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커스텀 쉐입입니다. 커스텀 쉐입 해볼게요. 자, 커스텀 쉐입은 여기에서 쉐입을 부르는 건데요. 자, 우리가 2020 버전에서는 여기가 레거시 쉐입이 없어요. 립, 와일드, 봇, 플라워만 있습니다. 얘는 어디서 불러줘야 되냐면요. 윈도우, 쉐입. 자, 여기입니다. 제가 이 레거시 쉐입 모드를 시통에 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레거시 쉐입이 없습니다. 자, 여기를 불러와야 됩니다. 윈도우 쉐입 패널을 부르고 트리거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레거시 쉐입 앤 모어. 그럼 얘가 레거시 쉐입이 만들어져요. 불러놓은 다음에 적용은 여기서 해줍니다. 자, 레거시 쉐입을 펼치고 올 레거시 쉐입을 펼친 다음에 아무래도 뭐 플라워와 저기 나뭇잎 모양 이런 거면 어디 가 있겠습니까? 네이처. 여기 와서 여기 찾았네요. 나뭇잎 모양. 자, 나뭇잎 모양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뭇잎을 그릴게요. 나뭇잎. 그런 다음에 썸네일. 자, 여기에요. 쉐입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줍니다. 336633이네요. 336633. 오케이. 그리고 크기가 안 맞네요. Ctrl-T 모퉁이 살짝 드래그. 그러면 회전도 되고요. 위치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효과는 무슨 효과를 줬냐면 이너 섀도우네요. 현재 쉐입 레이어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효과.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꽃 모양이네요. 자, 꽃 모양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꽃 모양. 자, 위에서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가 나중에 Shift를 눌러주십시오. 꽃 모양을 그렸습니다. 위치도 좀 잘 잡고요. 그런데 색상이 다르죠. 썸네일 더블클릭. 색상은 FF9933. FF9933. 오케이,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아웃그로우네요. 자, 레이어 더블클릭해서 아웃그로우. 바깥쪽에 글로우 효과. 마음에 드네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쉐입은 꽃 모양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얘를 또 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복사해서 고치는 게 더 빨라요. 자,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끌고 가거나 Ctrl-J 해서 복사한 걸 이동시켜줘도 돼요. Ctrl-T 크기 바꾸는데 Shift키를 눌러서 위치랑 크기랑 잡아주고요. 색상이 썸네일 더블클릭, 색상은 흰색. 오케이, 끝났죠. 자, 이제 문자 효과 쓰겠습니다. 문자는 타입 툴로 이문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 글자 쓰겠습니다. 타입 툴 빈 공간 쿡 찍게 되면 로렘입섬하고 글자가 써지게 되죠. 이때 성질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글꼴은 여기에요. 저는 이제 한번 썼기 때문에 타임즈 뉴 로만체가 있어서 타임즈 루머만 레귤러 42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왼쪽 정렬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많이들 실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안티알리아싱이 none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부드럽게 설정하는. 이건 아무거나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드러움의 경로니까. 자,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에 우리는 웍 텍스트 효과를 쓸 건데요. 그 전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한번 줘볼까요? 현재 레이어, 빈 공간 더블 클릭.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이때요. 그레디언트 색상. 자, 첫 번째 컬러, 빈 공간 더블 클릭. 33FFFF. 자, 이때 제가 아예 리셋을 하고 해볼게요. 얘를 처음에는 이렇게 베이직하게 이 컬러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레디언트 툴 눌러서 버겟을 더블 클릭. 33FFFF. 오케이. 그리고 빈 공간 여기 가운데. 자, 여기 상자와 상자 사이를 클릭하면 여기 가운데예요. 가운데 녀석을 클릭하자마자 더블 클릭해주면 컬러 피커 창이 뜹니다. 자, 두 번째 색상 줘볼게요. FF99FF. FF99FF. 오케이. 자, 마지막 상자 더블 클릭. 색깔은 FFFF00. 00.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네요.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효과 있었어요. 드롭 섀도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 춤추듯 만들어져 있잖아요. 웍 기능입니다. 여기에요. 옵션 창에 웍 텍스트. 자, 클릭해 주고요. 펼쳐서 라이즈죠. 이 정도의 라이즈 기능이 됐는데 하고 보니까 라이즈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밴드 값을 좀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라이즈가 이렇게 흘러다듯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글자를 바꿔줘야죠. 글자는 여러분들 오타 있으면 이렇게 제가 글자 바꿔줬습니다. 오타 있으면 그것도 감점이 되니까 오타 있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만져주십시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장해서 무엇을 전송하는지 저장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Save As 하는데 여러분이 작업하는 GTQ 거기에다가 원본이라고 하나 저장을 할게요. 수험번호 다시 본인 이름 다시 1 다시 원본. 원본을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출을 하고 나서 뭔가를 갖다 고치려고 했을 때 원본을 열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제출하는 건 JPG와 PSD입니다. 자, 문제지 보세요. 이렇게 400에 500 JPG 그리고 PSD는 40에 50 픽셀. 자, 그러면 JPG 먼저 저장합니다. 파일, Save As, 확장자, JPG.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원본으로 저장하면 안 돼요. 얘는 제출할 거니까. 수험번호 다시 본인 이름 다시 1 JPG로 저장. 이때 창이 하나 뜹니다. 해상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퀄리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지 퀄리티 주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이미지 사이즈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얘를 40에 50으로 줄이십시오. 40에 50. 40, 50. 오케이. 요렇게 PSD를 유예를 제출하는 건데요. 왜냐면 현재 이 파일을 열어서 아, 그레디언트 오브 레이, 드롭 섀도우 얘네들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얘를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save as 무엇으로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까? 제출할 거니까 수험번호 다시 본인 이름 다시 1PSD 저장 해서 여러분이 제출하는 파일은 요걸 제출하는 겁니다. 이 원본은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열어서 수정할 거고 수정할 일이 안 생기면 좋죠 뭐. 자, 이렇게 PSD 파일과 JPG 파일 이 파일을 제출해 주면 되겠어요. 자, 1급 시험 문제는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 패스 작업이 좀 어려워요. 이게 패스를 만드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사항이 제가 이렇게 그리드를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이유는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돼요. 이 레이아웃 점수도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셔서 꼭 합격하십시오.